유춘에 대한 조금 오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양이 적다거나 너무 짜다거나 비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 제조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좀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서 되게 그런 인식들이 많이 풀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 촌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와서 만드는 과정을 보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맛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 아 이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치킨이구나 느꼈습니다. 교육에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걸 배울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도 해결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접 치킨을 소스에 바를 수 있어서 재미까지 더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여느 치킨집은 다 치킨을 한 번만 튀기고 그냥 소스 바르고 바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경천치킨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튀겨진다는 사실도 좀 재밌었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흥미로웠어요.